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한 업체가 소고기 세트를 팔았는데 소스 무게를 세트 무게에 포함해서 논란인 겁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수입 소고기 세트를 선물받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품명 프리미엄 소고기 모듬 구이 세트 600g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배송을 받아보니 고기가 500g에 불과했습니다. 고기에 소스가 100g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글쓴이는 의도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며 제품 상세 설명을 확인해야 소스 무게가 100g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의 이름 500g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누리꾼들은 소비자 기만이다, 앞으로는 뭐든 꼼꼼하게 살펴야 손해를 안 보겠다의 반응을 보였습니다.